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 파괴자 시모네이터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이번엔 아무래도 아들이 파괴될 것 같아요. 제목 형님한테 결국 쫓겨난 시모가 나랑 같이 살자! 이러면서 우리 집에 쳐들어왔는데요. 살긴 뭘 살아. 나도 이혼이지 뭐. 원제 시어머니가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몇 년 동안 저희 형님이랑 같이 살던 시어머니가 이번에 쫓겨나고 그 길로 무작정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셨는데요. 하... 지금 이걸 어찌해야 하는 건지, 특히 쫓겨난 자기 엄마 불쌍하다며 울먹울먹 징징대는 남편놈. 이 새끼 이거 그냥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하나 싶어 글 써봅니다.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도움받은 것 단 한 푼도 없었고요. 아니 오히려 당신이 도움을 바라시길래 어머님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가정을 꾸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단단히 못 박은 뒤에 결혼했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이게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뭐 자꾸 힘들다 힘들다 이러면서 정말 끊임없이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하시니까 어쩌겠어,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보태드리곤 했었는데요. 제가 못돼서 그런 건지 뭔지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당신도 뭔가 노력을 하면서 그런 거라면 저도 그렇게 불만이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계속 전업으로 지내고 밖에서 나가가지고 일하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확히는 아니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하냐 라는 마인드였죠. 특히 저랑 제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너무나 쉽게 가져가려 하니까 더 드리기 싫었던 겁니다. 드리긴 드리지만 그냥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할 빚쟁이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하튼 그러고 계시다가 그나마 당신이 보유하고 있던 그 작은 집을 팔고서는 형님네, 그러니까 손이 동서죠, 형님네 집 사는데 보탠다고 하면서, 이건요 말이 보태는 거지 그냥 1억도 안 되는 당신 전재산 올인한 겁니다. 묻고 더블로 가 같이 살려고. 그렇게 같이 한 5년 정도 살길래 저는요 저희 형님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니 존경스러웠죠. 사실 저는 어버이날 생신 명절만 해도 당신 성격 견디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이었는데 저희 형님은 무려 5년을 그것도 매일매일 견디신 거니까 이거 빈말 아니고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존경심이 들었다니까요. 해서 평소 저희 형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무조건 네, 네! 또 따로 뭔가 부탁을 하셔도 마찬가지, 절대 복종! 거기에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저희가 가능한 선에선 물질적인, 그러니까 어머님 용돈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챙겼습니다. 형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랬던 저희 형님도 결국엔 한계가 왔고 며칠 전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겁니다. 듣기로 뭐 이혼 불사 완전 미친 듯이 싸운 건 물론이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도장 찍어버리고 그 길로 친정으로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바로 쫓아가서 뭐 싹싹 빌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항복을 했고 어머님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신 겁니다. 이젠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저는 순간 멘붕에 빠져... 멘붕에 빠졌고 그리하여 남편에게 야 나는 죽어도 같이 못 산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참고로 불쌍한 우리 형님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랑 살면서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에 한 20년은 늙어버렸고요. 거기다 전날 집 살 때 보태려고 받은 그 1억 그거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 돈도 도로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머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어머님 이제 혼자 사세요. 아니면 저 이혼할 겁니다. 이러고 가출을 감행한 거고 그러자 어머님도 아이고 더러워라 이러면서 집을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번엔 그 돈을 저희에게 주면서 당신과 같이 살자 이건데요.
저요, 그 1억 필요 없습니다. 아니, 10억이라 해도 싫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당신 알아서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뭐 방을 구하시든 아니면 당신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시든. 그러자 이 망할 남편 새끼가, 야, 씨,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씨, 쫓겨났는데, 씨. 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최근에 형님 얼굴 봤지? 어디 그게 사람 얼굴이냐? 근데 그런 니네 형수님은 하나도 안 불쌍하디? 그리고 이제부터 고통당할 나는 뭐안 불쌍하냐? 왜? 나도 이참에 형님처럼 가출 한번 해볼까? 딱 이렇게 질렀더니 일단은 입을 다물긴 했는데요. 뭐 입만 다문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계속 울먹거리며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 당신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그냥 딱 봐도 그래요. 당신 둘째 아들한테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 저희 집에서 평생 눌러앉아 사시려고 하는 수작을 부리는 건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요, 제가 물러서면 안될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 얼굴이 많이 좀 두껍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모렴치 한 분이죠. 해주신 것단 하나도 없으면서 늘 바라기만 하는 사람. 아니, 그래. 암만 당신 형편이 안 된다 해도 당신 스스로 뭔가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시거나 그냥 빈말이라도 자식들을 돕겠다, 내가 지면 되지 않으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다정하게만 대해 주셨어도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저토록 모렴치, 또 사람을 피말려 죽였으면서 의전을 받는 거, 그게 당연한 듯한 태도, 저 당당한. 정말 소름 끼치고 너무너무 싫어요. 해서 하는 말인데요. 만약 남편이 끝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혼을 할 거라고 말을 할 건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형님처럼 똑같이 하면 저 염치 없는 시어머니가,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나가마, 이러고 물러나 주실까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 아들이랑 살게 돼서 더 좋아하려 하실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이혼을 해야 하나? 아, 진짜 사람 미쳐버리겠는데, 저렇게 대책 없이 집까지 싸들고 와가지고 저희 집을 쳐들어오니까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여쭤봐요. 만약 이 일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차 빨리 빼줘라. 저두 사람이 물러서지 않으면 이혼할 거예요. 할 건데 혹시 저에게 뭐 귀책 사유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결혼 당시 제돈 3억이랑 대출 2억 받아 집을 샀고요. 대출금은 지금도 같이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며, 그리고 집은 아파트 제 명의인데요. 또 지금 현재 시세가 약 8억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제가 낳은 아이랑 좋은 집에서 살려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산 집입니다. 절대로 시어머니랑 살기 위해 산 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요구하면 위자료? 그런 걸로 뭐 시세 차익분 뱉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속이 뒤집혀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 물론 당신과 꼭 살아야 한다면 그냥 다 토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지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말이죠. 그냥 빈몸으로 쫓아낼 수는 없을까요? 남편 말입니다. 댓글 1번. 일단 변호사부터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거 님 귀착 사유 아니니까 위자료 단한 푼도 줄 필요 없고요. 아니,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하죠. 또뭐 그게 아니면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합의로 마무리하자고 하세요. 돈 뜯어내고 남편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면 지도 뭐 결정을 하겠죠. 2번. 집이 스니 명의라고요.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전세 내놓고 스니는 친정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요. 남편하고 시모 방 얻어 나가라 하고, 물론 여기서 스니 친정 부모님이 남편 불러다 참교육 시켜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배댓글 쓰니,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제 손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댓 2번. 지금 이거 님 손에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형님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참 순진하시네. 그러니까 아무리 죄송해도 그냥 말씀을 드리세요. 이런 거 숨기고 끙끙 앓는 거, 그게 더큰 불효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쓴이라면 이혼을 할게 아니라 지금 사는 집 전세 주고 따로 살자고 했을 거예요. 이거는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지가 직접 모시고 살아봐야 정신 차리죠. 알겠어요? 지금 남편 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님을 믿고 저렇게 설치는 겁니다. 알겠나요? 대댓글 쓰니, 네, 사실 저는 이혼 말고 다른 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엄청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3번.
저는 쓰니가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 렌트해가지고 딱한 달만 따로 계셔보세요. 아마 모르긴 해도 2, 3주 정도면 바로 남편한테 연락 올 겁니다. 엄마 쫓아내겠다고. 자식들도요, 바라기만 하는 부모는 싫은 법입니다. 절대로 못 견딜 거예요. 쓰니 아주버님처럼 말이죠. 될걸? 만약 효자면 어쩌죠? 2번. 아무리 효자라도 별수 없어요. 지난 5년을 넘기에 분가 각각 따로 살았는데 갑자기 단둘이 한달 동안 산다. 이거 절대 못 버티죠. 솔직히 일주일만 가도 대단한 거야. 이거 사와라. 찍어 해달라. 돈 줘. 더 줘, 이놈아. 이걸 어찌 버티겠습니까? 큰아들도 지 마누라가 대신 해줬으니까 5년을 버틴 거지. 그러니까 봐봐. 아내 가출하니까 바로 빌잖아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팁니다. 4번. 시세 차이? 그거 남편에게 줄 필요 없고요. 그냥 대출금 중에 남편이 갚은 부분만 주면 됩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여자들이 수없이 겪어온 판례가 그걸 증명하죠. 남편 명의 집 대출금을 같이 갚았는데 재산 분할은 자기가 갚은 것만 딱 받게 되는 거 말이야. 이제 반대죠, 이거는. 5번.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제대로 눌러 앉으면 앞으로 최소 30년은 종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남편 시모 앞에서 당당히 말하세요. 나는 절대 죽어도 못 모신다.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이혼이다. 그러니 두 사람이 알아서 살아라. 이 집은 팔 거야. 당장 안 팔리면 전세 놓을 거고 대출 기여금 너한테 줄 테니까 니네 엄마 모시고 꺼져 이 새끼야. 라고 완전 확실하게 질러버리세요. 참고로 쓰니에겐 귀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남편은 소송도 못 겁니다. 그러니 우선 아이랑 같이 지낼 집부터 구하시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남편한테 보내세요.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어설프게 하면 두 사람한테 잡아먹힙니다. 앙! 하고. 6번. 하, 오죽했으면 큰 며느리가 쫓아냈겠냐. 그것도 받은 돈까지 다 토해내며 말이야. 평소 그 할매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안 봐도 뻔하네. 뻔해. 7번. 아니 근데 저 시모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부끄럽지도 않나? 나 같으면 쪽팔려서 어디 숨어버릴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 작은 아들네에 쳐들어오다니 대단하네. 헐 대댓글. 에휴, 큰 며느리 욕이나 할줄 알지 저런 시모가 뭘 알겠습니까? 애초에 자식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큰 자식네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8번. 시어머니가 집 해준 거면 할말 없는 거죠 뭐. 대댓글.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초등신이 하나 있습니다. 뭐, 쓰니가 모시고 산게 아니라서,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많이 없지만, 느낌이 딱 오네요, 그죠?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 말 그대로 며느리 잡아먹으려는 그 시모네이터. 미래에서 온건 아닌 것 같고, 막 과거에서 온것 같습니다. 뭐, 조선시대에, 그런 데서. 감사합니다. 응?